아이고, 아이고, 잘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진짜 네, 드디어 드디어 여기 이사 온지 2년 만에 2년 만에 랜선 집들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랜선 집들이 편꼭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너무 늦어졌어요. 많이 늦어졌어요. 아무래도 DIY의 특징은 네, 좀 이렇게 계속 점차 저희가 업그레이드되고. 전세 2년인데 2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저희 집 특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 집은 작아요. 네, 너무 굉장히 작아가지고 작아요. 네. 사실 이게 화면에 잘 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저희 일단 복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현기증 나시는 분들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짜잔! 여기가 사실 다예요. 여기가 거의 다라고 할수 있는데, 네, 한번 쭉 둘러보시죠. 한번 네, 돌아서. 한 바퀴 네. 돌아볼게요. 네, 여기 2층 계단이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같이 계신데, 네. 예전에 그 질투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죄송해요. 전 그때 어렸거든요. 그 유명한 장면이 이렇게 돌때 뒤에 모든 스태프님들이 같이 뒤에 걸리는? 돌았던 네. 아, 근데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옆에 베일에 쌓여 있는 네. 곳이 제 화장대입니다. 여기 계단 밑 화장대. 네. 그리고 좀 돌아서. 그리고 저기 문 열려 있죠, 나무. 여기. 저기가 네, 옷방이에요. 여기가 옷방이고요. 네, 이제 부엌으로 가볼게요. 네, 한번 들어갈까? 여기 좀 추워가지고 불을 좀 TV에 불 질렀어요. 네. 네, 그리고 저기가 지금 네. 지금 세탁실이죠. 네, 그러면은 이 끝에서부터 조금씩 소개할까요? 어때요? 아니요, 전 그거보다 네, 제가 더 아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그래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리시는 이 소리 들리십니까? 저음이 빵빵하게 나는 약간 그런 그 스피커를 찾는데 정말 적당한, 그러니까 퀄리티는 높고 심지어 인테리어적으로도 세련됐는데 가격까지 좋을. 가보실까요? 네. 자, 요럴 때는 요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립시다. 이거예요. 이흰 투명함에 반하죠. 내가 반해 안 반해. 이거 봐요. 이게 강화유리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알루미늄 프레임, 얘네가 꽁꽁꽁꽁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이 스웨덴 디자이너가 이 인테리어랑 또이 모든 것들을 접목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의 음질과 또이 아름다운 디자인, 이 뒤태 모두 보여드립니다. 심지어, 여기 이것도 네, 요 안에 원래 막 이렇게 인형이나 개인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제가 이거 받아봤을 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뭐야? 제가 감동에 약간 눈물을 흘릴 뭐라? 뻔했잖아요. 박스 위에 이게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거구나. 아니, 이런 퀄리티. 그래서 저는 얘를 다룰 때 이걸 쓰도록 하죠. 이 스피커 파는 거 아니시죠? 아니, 제가 라이브 커머스 너무 열심히 네, 지금 해가지고. 모든 거를 자꾸 라이브 커머스 하시듯이 아니에요. 설명해 근데 주시는데. 저는 원래 라이브 커머스 하기도 전에 항상 좋은 거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난 이거 우리 소개해 드리고 싶어, 사실.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다시. 이렇게 하면 바뀌어? 아니야, 나를. 카메라 앵글을 아, 난 뒤집어야지. 여기 카메라 있는 줄 알았어. 왜 이래? 앵글이 여기 있는데. 진짜 아니, 점점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제 이거 인스타에 이거 했을 사실 때. 딱 보면은 그 부잣집에 이 벽난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펜트하우스에 나온 거야. 저희는 펜티하우스. 아니야, 근데 오빠, 우리 생각해봐. 우리도 맹꼭대기 있으니까 펜트하우스야. 우리도 펜트하우스 하네. 옥탑방도 펜트하우스 아닌가요, 직접 여러분? 장장을 넣어 팬 거잖아. 두들겨 팬. 날 패버릴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스토브라고 하나? 이거가 분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름에는 요거 하나 빼면 이 안에 액자 같은 거 넣고 진짜 그냥 이렇게 데코로도 너무 좋은 성북동 다 부자들 사시는 거 아시죠? 그 막 담이 엄청 높고 그렇잖아요. 쫙 저택들 쫙 있는데 끝에 이제 저희 집이 있긴 한데 네 우리는 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저희 집은 그 거의 인스타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아주 적합. 네. 제가 또 이 캔들의 일가견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시죠? 아니 그 직접 초를 잘 안 되나 봐요, 뭐. 되네. 시계 너무 예쁜데? 사실 이걸로 말씀드리면 한예슬 언니 감사해요. 우리 결혼 기념 선물로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50만 원 넘는 건데. 쳐봤어요? 우리 한예슬님과 같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네, 언니랑 선물로. 같은 걸로 샀다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언니 이게... 보고 계시죠? 감사해요. 저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폴란드 메이드 폴란드 이거 되게 유명한 아이고. 브랜드야 사실. 죄송해요. 진짜 집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 색깔을 우리가 직접 골랐는데 너무 색깔 예쁘잖아요. 아니 이게 가죽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것도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여보 근데 딱 지금 돌리고 있는데 난 여기가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게 뭐야? 오간자? 아니 이거는 망사제. 이케아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아 이거 아파트 살 때 저희가 너무 진짜 없이 시작해갖고 소연이의 이 화장대가 없었어요. 화장대가 없었어요. 화장대가 이게 한번 보여줘도 돼요? 그럴까? 알았어. 그럼 여기, 이거는 여기서 열어야 돼. 따란 아이고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아. 죄송해요. 크리에이터 병 올려가지고 예전에 배우 병이 있으시던데 이제 크리에이터 병. 그럼요. 배우 병 여전히 있으시다면서요? 아, 치료 받고 있어요 지금. 매일 알약 먹고 있는데 약으로도 안 된대요. 저는 좀 귀차니즘이 심한 스타일이에요. 심하지. 설거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어제 거 내가 다 했는데? 잘했어. 오빠 그렇게 나 비싸지 마. 오빠! 여기는 바로 저의 화장대입니다. 따란! 뭐야? 응?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내가 미용실에서 많이 봤잖아? 헤어! 봐봐. 여기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말아줘. 그래갖고 하시면 볼륨 생겼지? 자, 여러분. 샵 가야죠. 근데 샵 못 간다면 여기 직접 샵. 네. 아니, 재수없어요? 아 근데 괜찮다. 여보. 이거 왜 약간 약간 돌고래 같아. 그러네. 돌고래 만나고 싶었었거든. 안녕. 뽀뽀 한 번에 뜨겁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프로필 촬영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뽑아서 얼마 전에 개봉했죠. 바이크 원정대. 제가 이탈리아에서 바이크 타고 10일 동안 여행했던 아내가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소연이가 모든 문의 사진을 다 찍어 오라고 거기서. 저는 이제 인테리어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예쁜 문 위에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유럽에서 수입해 온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막 남프랑스 가서도 이렇게 문만 찍어 오고 막 그랬거든요. 문을 되게 잘 봐요. 얼마 전에 전시회 갔는데 정말 저처럼 문 사진만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문이지 우리가 자꾸 우리도 까먹으니까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가지고 남의 집에 못질할 수 없잖아요. 이제. 글루 테이프인가? 다 붙어요. 그냥 뒤에 붙이면 그리고 그냥 뚝 떨어져요. 떼지 마. 떼고 나면 또 다시 붙여야 다시 되니까. 인테리어에서 분위기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러그입니다. 러그죠. 러그, 커튼. 실제로 보는 것도 예쁘지만 사실 화면빨이 너무 잘 받는 거야. 그래서 역시 수입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입치고는 그래도 가격대가 괜찮아.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코지해지는 거야.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그런 어떤 집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데는 그냥 여기에 앉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소연이가 진짜 며칠 동안 고생해서 고른 이 러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떼굴 왜 굴고 싶지? 잔디밭에 그르시는 거 같죠? 왜 그럴까요?
직접 만든 식탁. 저희가 아까 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을지로에 있는 문집 가가지고 이 문을 샀고요. 다리만 따로 시켜가지고 다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거 원래 하얀색 문이었어요. 밑에 네. 한번 봐줘. 원래 하얀색 문이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아내의 생일인 6월 7일 요 문고리도 직접 우리가 사가지고 달았죠.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샹들리에 이것도 진짜 하나하나 다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샹들리에가 예쁜데 이제 벽을 뚫을 순 없잖아요. 남의 집에. 그래서 그 전선집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전선으로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밑에서 꽂아서 저렇게 투명한 그 낚싯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샹들리에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뚜루루 해가지고 원래 커피숍 기계들을 커피숍에서 일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치예요.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내가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먹고 싶다. 그럼 이걸 눌러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어느 굵기로 이게 그라인드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아예 내장돼 있는 거예요. 거야? 그러니까 원두만 넣으면은 사이즈 지금 이 사이즈를 저는 이제 9가 가장 좋았어가지고 9에 맞췄는데 이렇게 터치만 해도 향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템퍼 이거 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15kg에서 한 20kg 정도로 이태리에서 또 오빠가 저를 위한 헐머스 사왔잖아요. 헐머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뭐 잘... 이런 거에 좀 쉽게 질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를 바꾸는 건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천에 떼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에 되게 좋은 역할을 맞아요. 해준 게 바로 이 이게 양면 테이프 가지고는 잘 붙지가 않아요. 글루팜이죠. 이렇게 약간 글루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게 양 끝에 이렇게 해갖고 탁 이렇게 붙인 건데 깔끔하게 됐죠. 우리 또 각제이님께서 네. 각 제대로 잡아주셨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그거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본 게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이 천장 이 집은 인스타그래머들을 위한 액자 프레임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살리려고 좀 했어요. 저희 옷방이고요? 네, 옷방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북박이장이 원래 있었던 거를 위에 이렇게 네, 커튼, 네, 레일을 깔아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약간 OOTD 같은 거 찍기 괜찮아서 정말 인스타그래머를 위한 집! 이 전용 인스타그래머 하우스. 네,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네. 거울입니다. 거울. 그 저희 집에 화장실을 오면은 다들 왜 클럽 음악 소리는 안 들리냐고 약간 클럽 느낌 난다고 뚝뚝뚝뚝. 직접 아내가 만든 홀로그램 셀로 판지. 제가 시공을 했죠. 그리고 그 임수빈 작가님의 그림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빠가 진짜 고생해줬어. 전에 우리가 살던 데서 쓰던 커튼을 그대로 살렸고 네, 뭔가 이 화장실, 이 변소와 이 공간을 분리시키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홀로그램, 제가 홀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네, 샤워부스 네, 샤워부스를 이렇게 오빠가 직접 태닝지로 네. 태닝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1층에 거의 대망의 네. 네. 이게 진짜 영국 브랜드예요. 네. 이거 하나로 우리 집이 진짜 고품격화 됐어요. 네. 그 고급의 마무리죠.
거리 거울입니다.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 너무 사실 이 액자 안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느낌 있어요. 예. 이 진짜 프레임이 얼마나 이 화려하냐면 사람들이 이 거울, 이 앤틱 거울 어디서 사셨냐고 DM 많이 받았거든요. 로라 애슐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인스타 사진을 엄청 올렸죠. 여기서만 네.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에 이거 많이 본 나무인데 이거 산림남에서 네. 남편이 이거 어디다 쓰냐고 하는 거 엄마랑 친동생이랑 셋이 나눠 가져가지고 잘 살아있습니다. 저희 집에 잘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2층으로 네, 가는 네. 이 구조가 아, 이렇게 어? 저도 근데 저희가 만들었네요. 이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손이 안 간 데가 없네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애틋해요. 자,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